네,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, GTA 5 비하인드 스토리 34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약간 피사의 사탁같이 생긴 전봇대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특별합니다. 바로 이거 약간 배선님한테 좀 죄송한데 네, 이거 배선님이 만드신 네, 소나타 NF 소나타입니다.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게 6기통이 돼 있네. 그래요. 자, 이 차는 말이죠, 지금 현재 조금 다릅니다. 외형으로는 소나타인데 엔진은 젠토로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젠토로너예요. 오늘은 제대로 예, 총알 택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자, 자 보세요. 제가 스탑 이 라인에서 제가 엔진을 1단만 주부고 아 1단만 하고 한번 이동해볼게요. 80이요 자 일단 갑시다. 오늘은 제대로 물만한 날입니다. 여기있다. 반갑습니다. 자 빨리 타시지. 자 준비됐나? 3 2 1 가자. 오 예스. 자 간다. 젠트로너 엔진을 다룬 NF 소나타. 잠깐만 이거, 이거 너무 빠른데? 이거 되죠? 이거 된다. 자 준비됐습니까? 올려 속도. 자 300 300 준다. 300 300 그렇지. 야 이거 너무 빠르니까 이거 커버가 안된다. 도는게 잘 안되네요. 초집중. 3번 다시. 오! 야야야야 오우! 야 큰일 났다. 죄송합니다. 프랭클리 능력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. 이거 너무 빨라. 오! 야 부시다. 오 다행이다.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. 자 브레이크. 아 너무 빨리 잡았네. 괜찮아, 안전이 최우선이야. 오 실례합니다. 오 야 아니 아휴 휴. 아마 오늘은 계속 어 당황한 소리만 낼 것 같습니다. 오! 진짜 빠르긴 빠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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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! 어디지? 여기야? 오케이. 휴! 뭐? 짜식이? 돈 내놔. 짜식이! 30만원 받았습니다. 저게 환전하면은 30만원이에요. 야, 이 택시 봐. 얼마나 빨리 갔으면은 택시 떼봐. 와 분명히 출발 때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였는데 야 얼마나 빨리 갔으면 와우 그래요. 오 Sure I can take that. 우리야 아까 걔 아니야? 어 그럼 못 봤는데? Taxi! Yes. 빨리 타시오. 뭐야 어디란가? 오케이. 자 손님 반갑습니다. 예,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마치 헬기를 탈 때 예, 신체 포기 각성을 쓰고 예,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야 왜 정말 딱 맞는 신고구만. 라운드 2. 오. 자 보이시죠? 택시는 분명히 깨끗해요. 이렇게 클리어. 오오오오 불안하다 진짜. 아 진짜 목숨을 걸고 진짜 운전하네. 오! 오노 오노 오! 오!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니 그럴 수도 있지. 오 뭐야 차 뒤 왜이래. 안 부르셨죠? 이거 언제부터 생겼지? 그래요. 차라자자자잔
달려. 자, 300 치자, 300. 조금만 더, 300. 그렇지, 나이스. 이제 풀어. 오, 야. 오, 휴. 큰일 날뻔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예, 보닛 뚜껑 열어서 뭐 이거 예, 보닛 뚜껑 열어서 엔진룸에 예, 차가운 공기를 더 강제로 주입합니다. 마치 CPU 오버클럭과 예,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야 이거 어이구, 이거 방향 제어가 안되네 진짜 빠르니까. 야 위험하다. 진짜 아이고 NG. 그래요. 자 모든 걸 계획대로 예, 큰 그림 보닛 뚜껑 열어서 예, 엔진을 빨리 식힙니다. 핑계. 야 진짜 이거 아우 진짜 제가 200 이상으로는요 운전을 하기에 진짜 이거 아우 괜찮아요. 손님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 예스 근데 나왔다. 감사합니다. 전투기가 날아다니고만. 아 전투기 아니고 비행기구나. 아따 돈 많이 준다. 손이 한번 틀어질 때마다 차를 세차해야 되네. 그래요. 어린가? 자, 세 번째 손님 갑니다. 이번에 군대 앞이구만. 여기 있다. 아까 돈 안 낸 손님 아니에요? 발타. 자, 세차 시키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 가야 되고? 멀다. 오늘 무슨 날이구만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젠트로노 엔진으로 예, 교체했습니다. 수왑. 왓? 야야야 야, 어휴 사이드 브레이크 효과 없네? 허허 어 불안하다. 가자. 이봐 현대 소나타 젠트로노 엔진을 바꾸니까 느낌이 어떠한가? 그래 기계는 말은 못하겠지. 오 진짜 아우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면 진짜 어우 이 사람 돈 1억을 받아야 돼. 그러니까 50대 50이죠? 죽거나 아니면 그냥 살거나. 시작합니다. 오 달려. 3 2 1 0 드리프트. 오 이탈리 이탈리 오 예스 안 죽는다. 노장은 살아있다. 자 노장 노란색깔 택시는 살아있다. 미안합니다. 예 토끼를 쳤습니다. 아니 그럴 수도 있지. 제가 말했죠 분명히 어떤 거이든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된다고. 뭔 소리야 방금 토끼 쳐가지고 보라더니 갑자기 God bless you 이러네. 뭐야. 그래요 그래요. 정말 극한 작업 총알 택시입니다. 진짜 이 택시 이 바디 값은 얼마 안 할 건데 젠트로노 엔진이 제일 아 젠트로노 엔진이 아마 NF 소나타 가격 하나만 할 거예요. 자, 허우 숨도 쉬고 세차 한번 시키고. Let me know if you got a pickup for me. Perfect timing. I got a customer for you right now. I got it. 어딨습니까? 어 저기네. Good, good. Looks like you're close. 어디지? 택? 어? 그 사람 아니에요? 반갑습니다. 까꿍? Cool, let's go. Cool, let's go. 갑시다. 3 2 1 0. 오. 어디야? 아따 멀다. 자 프레임이 떨어진다.
오! 갑자기 좌회전을. 자, 과연 어, 티끌이 됐어. 오! 오! 너 써야 돼. 안 쓰면 죽습니다. 오! 얘 죽겠다 이거. 어우. 으악! 안 죽는다. 안 죽는다. 오! 제 운명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이번에는 50대 50에서 사망 50%를 선택했군요. 그래요. 아니 그럴 수도 있지. 5천 달러. 그래요. 짜잔. Any jobs I can pick up? I got a pickup not too far from you. Sending you the address now. Yeah, I got that. Yeah, I got that. 아, 멀다. 아니지, 나 방법이 있지. 일로 가자. 아, 위로 가야 되구나. 에이, 상관없어. 이 차는 젠트로노 엔진을 다룬 NF 소나타 되겠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낼걸요? 오, 예스. 실례합니다. 자, 전직 경찰. 뭔 소리야? 다 왔다. 아. 누가 재판을 마치고 집에 가는가봐요. 아까 그 사람인가? 설마 저를 고소했나요? 아니 뭐 그러면 뭐 저는 고소미를 먹겠습니다. 뭐야? 어 역시 저랑 최착화되어 있는 그 손님이군요. 오 예스 예스 예스. 왜네요? 아니 칠 수도 있지. 야 아니 그냥 직진으로 가요. 직진으로. 예, 핑계로 예 엔진 본닛 뚜껑을 예 조금 열었습니다. 마치 저거는 옥수수 캔이나 예 골뱅이 캔을 따다가 실패해가지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어 예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저 상태로 안에 내용물을 빼야 되는. 그래 오오 미안해요. 야 오늘따라 좀 실수 많네. 이제 한번 죽었을 때 이제 그냥 막 하는 거네요. 뭐 빠져? 오호 야 확실히 젠드로 엔진 끼니까 오프로드에서 빠르다. 와 대부분 오프로드 하면은 진짜 한참 가는데. 아 한참 그게 아니라 속도 안 나는데. 아니 얘들아 젠트로의 맛을 보고 싶니? 어어어 소! 오! 다 왔다. 트로픽 러브. 역시 차가 만신창이 됐습니다. 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진짜 억만산자 되는 거는 진짜. 아 저기 밀리언 달러 또는 빌리언 달러 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겠다. 뭐 실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물론 경찰한테 몇 발 잡히고 뭐 그러겠지만. 자 다음 손님이 I'm open for a pickup. Copy that. I've got someone for you. 어디 있나? 와 멀다. 오늘따라 컴퓨터가 웬일이 그 게임이 웬일이지? 제가 이거 젠트로노 엔진을 끼니까 거기에 처착화된 신고들을 많이 주네요. 아 신고 아니라 아 경찰분들 이거 때문에 아 참 손님들이 많이 생기네요. 쇼 예스. 이거 봤습니까?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. 모든 건 다 계산대로. 그래요. 어딨어? 택시! 멋있죠? 이번에 아가씨다. 아가씨! 반갑습니다. Let's go, please. Let's go. 어머. 아이고, 다리를 좀 오므리시죠. 그래요. 뭐야? 좋았어. 아가씨, 조심하십시오. 오, 예스. 가자. 자, 속도를 강제로 올린다. 부스터! 부스터! 어, 잠시만 봐. 부스터! 그렇지. 오, 휴. 어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요, 이거 속도에 집중한다고 그래요?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어떻게 사람 다 잘해야 되나? 오, 아, 전 무거이죠? 그래요?
그래, 속도를 하여. 히라예. 오. 이거 그 vehicle. meta 파일에다가 이 택시를 찾아가지고 그 택시 밑에 그 핸들링을 사용하라는 명령어 있거든. 아, 명령 아니라 그 라인 있거든요. 그거를 젠트로 바꾸면은 이렇게 택시가 젠트로 핸들링을 따라서 작동됩니다. 굳이 핸들링 이렇게 뭐 엔진 뭐 토크나 마력이나 이런 거 조사할 필요 없이. 오! 으크. 죄송합니다. 야, 이거 브레이크 안 먹겠네. 와, 신납니다. 오, 오, 오. 아, 여기군. 뭐? 뭐라고? 너 방금 뭐랬냐? 욕한 것 같은데? 한 대 때리고 싶다. 안 돼, 사람을 참아야 된다. 사람은 이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오, 오토바이 반갑습니다. 어, 헬멧 썼네? 땡길까? 그래요. 한국택시 협동조합 057. 소나타. 소나타, 그니까 한국 차량을 하자면은 뭐 대표적인 차량이 죄송합니다. 소나타이죠? 예.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 제일 처음으로 샀던 차량이 현대 엘란트라. 뭐야, 왜 이렇게 멀어? 렘 먹었어. 됐다. 아, 됐구나. 오케이, 됐다. 이제 엘란트라를 타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나타 3로 예 바꾸셨고, 그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소나타로 하면서 아마 중간에 아반떠를 한번 했었고, 그다음에 소나타 계속했습니다. 여기요, 실례합니다. 자, 손님의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오늘도 달린다. 역시 프랭클린, 이 녀석의 능력은 대단하다. 아니, 좀 뭔데? 야! 아, 뭐였죠? 야, 진짜 빠르다.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은 엔디 성능입니다. 이 엔진의 가격은 이 그 NF 소나타를 세 대를 합쳐도 모자라는 그냥 엔진의 가치입니다. 궁극의 에너지, 아 에너지래, 궁극의 엔진, 엔진은 에너지래. 아니 뭐 맞기는 맞지. 자동차 에너지는 바로 예 엔진이 되겠죠. 죄송합니다. 오, 아따 멀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브레이크. 오, 오, 예스. 여기다. 아, 진짜 이거 운전 은근 스트레스 받는다. I need a taxi. I need a taxi. 그 다음이에요. 반갑습니다. 아이 타. 아, 이번에 또 저 반대. 참,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리로 가야 되네요. 아헤. 잠깐만, 여기 직진 코스니까 이 차에 한계를 테스트하면 되겠군요. 자, 갑시다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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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오오오 드리프트! 그렇지 오오오오오 점점점 택시는 더러워지고 있다. 오.
야, 벌써 떨어졌어. 가자. 오, 동물 친구들 나와. 오. 자, 이 노래 말고 뭐 제가 이 노래를 들어 약간 조금 심장을 오버클럭하는 아 뭔 소리야. 그래요, 갑시다. 불 켜. 아, 택시 엄청 들었다. 이 택시의 때가 마치 그 우리가 반성문이나 예 긴 오 그랬을 때 옛날에 야야야야야 오 뭐야 얘들 왜 what 왜 달려와.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? 아니야 난 내리겠어. 난 동물이 더 중요하다. 자 이렇게 놓고 경찰 모드에 도움을 빌려야겠다. 잠시만요. 됐죠? 됐나? 로딩이 다 되는데? Now working, 오케이 됐다. 이렇게 놓고 C를 넣은 다음에 코로너 됐죠? 이렇게 해놓고 아 일단 코로너 어디까지 기다리겠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크로닉이 뭐지? 마약인가? 야, 빨리 와! 로저. 코로나 안 와? 무슨 you don't care? 아 온다 이제 오나? 일단은 택시는 운행 중입니다. 오 됐나요? 자 빨리 들어가주세요. 체크 됐죠? 자 갑시다. 어, 신고 끄고 Attention, this is dispatch. Collision with a vehicle. 충돌이에요, 콜리전이. 약간 렉 걸린 것 같은데? 뭐야 왜 렉 걸려? What? 안 돼! 됐다.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있다. 그렇지. 여기구나. 뭐? 이 자식이? 야 놀러와. 인스턴스 저스티스. 전화해서 또 코로나 부를까? 아직 저희 경찰부터 해지 안했지? 오케이 좋았어. 그럼 여기서 로컬 EMS. Attention all units. We have an ambulance call in Palato Forest. 야 이거 마치 아까 그 택시가 야, 그 더러운 현상은 마치 우리가 사비 연필로 또는 비상가 하여튼 사비 연필로 뭐 태생 그림이나 또는 반성문 오래 쓰다 보면은 손에 남잖아요. 야, 마치 그거 같이 생겼네요. 자 앰뷸런스 빨리 와. 너 살아있니? 왔다 앰뷸런스. 감사합니다. 여기 와! 어디 와! 왔다. 이 사람 살아남은 말이죠. 한 방을 매게 되겠어. 맞죠? 오 강아지다. 허스키인가? 설마 그거로 죽은 건 아니겠지? 더듬더듬? 설마 이거 죽으면 대박인데? 어! 야 갑자기! 살아났지? 그래 됐죠? 어! 야! 야야야 이거 뭔데? 내려! Get out your car! You're under arrest! 뭐야 씨? 뭐야 이거? 너가 아직 모르는 게 있나 본데 아직까지 경찰 모드가 실행 중이라네. 당신 you are under arrest. 갑이 내 택시를 가져가다니. 그래요. 자 형님들 연행 부탁해요. 이 갑자기 경찰 모드 아니야? 파파라치? 안물? 자 빨리 들어가세요. Good day. 예 내일 저차합니다. 이 앞에 차 이거 K9 차량 됐죠? 자 들어가는 순간 제가 경찰 모드를 풀겠습니다. 됐지? 오케이. 그리고 언플 아 언로드인가? 아 언로드구나. 언로드 올 플러그인
이렇게 하면은 모든 플러그인이 다 빠.. 어? 그래요. 자 어쨌든 저도 한번 체포 된 거예요. 그래요. 자 마지막 손님을 받고 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Any jobs I can pick up? This is dispatch. I got a job going right now. Sure, 우리야. I can take that. Sure, I can take that. 오퍼레이터이네. 좋았어. Roger that. I'm sending you the location now. 반갑다. Stop that, Jerry. 타시오. Let's get this chariot. 감사합니다. 잠깐요. 돌려. Yes. 가자. 자자자전. 오 역시 정확한 계산. 하이빔. 오 정확한 계산 맞습니까? 돌이랑 부딪혔는데 안 부딪혔습니다. 자자자잔. 브레이크. 예스. 오. 아유. 아니지. 지름길 있지. 어. 괜찮아. 이 정도 데미지쯤이야. 아무것도 아닙니다. 달려. 오. 예스. 오. 안 돼. 어. 내 소리 날렸네. 정말 예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예 롤러코스터 비슷하게 한번 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. 차 뭐야? 차 엉망진창이다 진짜. 오. 오 노. 야 어디까지야 이거? 와 왔다 멀다. 덕분에 차는 예 만신창입니다. 만신창이 전에는 천신만장 죄송해요. 아 이제 만신창이 천신창이 아니 몰라. 그냥 알아들으세요. 아직이요 실패. 자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. 오 옆 분한데?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무 오 예스. 마지막은 던집니다. 나와. 오 진짜 이게 차가 망가져서 그런가? 왜 이렇게 털이 안 되지? 오호호! 왁! 어머! 야, 별? 왜? 별 왜? 아, 죽여드렸어! 저기요? 너신 거 있지? 나 죽겠네. 어, 살아있네? 타요 빨리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. 무료로. 안돼 안돼 경찰 안돼 안돼 경찰 안돼 어 안돼 안돼 오지마. 한복한다. 돌려주세요. 샷건 빨리 가. What? 에잉? What? 얘를 왜 나 안 잡아? 저기요? 나 여기 있는데? 에잉? 뭔 일이야 이거? This is the police. Get on the ground. 아 그래요? 아 뭔데? 왜 나 안 잡지? 경찰모도 풀었는데? 그것 때문에 저 못 잡는 것 같은데. 뭐야? 역시 모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두 말고 모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지네. 예 모두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예 아무것도 못 하군요. 이 경찰분들이 그래요. 자 형님 살았어요?
어? 사라졌네? What? 어디 갔어? 그래요. 자, 그러면은 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예, 저는 또 예,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아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자꾸 뵙겠도록 하네요. 예, 뵙겠습니다. 감사해요. 야, 이거 왜 흔들려? 아, 됐다. 어, 트럭 반갑습니다. 열심히 일하시는구만. 에. 아, 다 트럭 멋있다. 참고로 이 차는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. 애드온이 아닙니다. 저는 주로 애드온을 안 해요. 왜냐면은 애드온을 하게 되면은 가끔씩 텍스처 로딩이 안 돼요. 예전에 GT4처럼. 아, 물론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애드온 차량을 많이 추가시켜도 문제 없는데. 어, 도훈 씨 반갑습니다. 어, 오프라인네. 그래요. 근데 가끔씩 운 안 좋으면은 애드온 차량 많이 넣으면은 GT가 튕기거나 또는 그 차가 로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